여기서부터는 네. 원래 제가 정말 좀 편안하게 썼던 곳이에요. 예. 꽉 차 있지 않고 원래는 예. 더 이렇게 좀 깨끗한 네. 거였는데 네. 근데 나만의 공간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 가만... 들어와 보시면 아 이래서 영화 보는 걸 워낙 좋아하고 이제 모니터도 네, 하셨다는 걸 너무 좋아해서 유일한 저한테는 낙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유일한 낙을 지금 두 명이 더 온다는 거잖아요. 채널권도 저희 왕 같은 매니저 같고. 오 마이 갓. 나이 포즈만이 TV 있냐? 이거 소리 좀 줄일까? 됐어. 저쪽 소리 좀 줄이자. 이거 근데 왜 1.1은? 1.1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드라마를 상당히 1.2배속으로 보고 싶지가 않아. 요즘 세상은 쇼폼 세대야. 누구야? 나야? 야 누군가가 내가 드라마를 나야? 나왔는데 네. 너처럼 1.2배속으로 보는 건 난 싫을 것 같아. 난 좋아. 됐어. 방에다가 그때 TV를 놓으셨던 이유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많이들 오시고 TV도 함께 보시고. 아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다. 왜냐면은 그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맞아요. TV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네. TV를 보러 또 같이 룸메이트들이 네. 그, 다 오고 네. 하우스메이트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음악하는 언니가 늘 일찍 자요. 그러니까 좀 잠이 많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꼭 잠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깨우면 이제 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상처럼 되어 있어요. 와 어렵다. 야, 이거 어려운 집이네. 근데...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제 거실은 좋지만 네.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좀 쉽진 않아요. 너무 어려운 집이네 이게. 이거 너무 어렵다. 지금 같이 사신 지 얼만큼 되셨죠? 한 이제 5개월 넘어가는 것 같아요. 5개월. 네. 지금은 신혼기예요. 아 신혼이네. 네, 1년에서 지나서 한 2년 가까이 돼가면은 반드시 힘듦이 찾아오거든요. 그 누구와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지금은 함께 있는 기쁨 있잖아요. 왜 친구들하고 맞아요. 어디 MT 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힘든 권태기도 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력기도 그... 오고 다 오니까. 근데 제 성향상 그런 게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힘든 건 이 물건이 너무 이 공간에 다 막 이것저것 있고 저 그렇죠. 분산되어 있으니까 네. 제 공간이 조금 특별히 없는 것 네. 같은 느낌이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 힘들게 올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이제 뭐 쉐어하고 공간을 나눠 쓰는 건 정말 괜찮은데 아 이게 베스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밖에 대안이 없을까 하면서 결국에는 선택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한 부분이 계속 걸림돌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신박한 팀들이 와주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렵네요. 어렵죠. 여기도 한번 네. 열어볼까요? 여기는 진짜 이런 네. 자동다리 그냥. 어머. 어머 뭐야?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야 이거? 갔을 때요. 잠시만요. 와이 나 와이 노래 진짜 잘하네. 외국 나가서 저희가 뮤직비디오 찍었던 데인데. 어머 어머. 말 타고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말들. 사실 제가 뭐 한번 저도 봐도 돼요? 데뷔 복수 때 네. 너무 팬이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노래 맞추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예, 예. 놀라운 토요일 아직 방송이 안 나왔는데 저 그거 정말 재미? 방송이 안 나왔는데 아 진짜요? 저 진짜 저 그때 나가는 게 꿈이에요. 나와주세요. 진짜 맨날 봐요. 진짜. 저 그때 이제 뭐 킬러들이 주제여가지고 제가 데뷔 복수에 킬러 옷을 입고 분장을 했거든요. 그대의 목소리 잔인한 그 소리를 예예예 저거 밖에 있는 것도 아까 말한 네 저희 텃밭 뭐요? 여긴 정말 비닐하우스처럼 여기 온실이에요 온실 온실 누가 앉았더라? 얘네 앉았고. 아이고 허리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와우. 이제 와.
대박! 상추 진짜 잘 자랐어. 토마토! 진짜 예쁘다. 선배님 이거 아니, 말고 근데... 이물건들은 다 네. 뭐예요? 네, 이제 이게 그 네. 진방에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휴지가 있고요. 있고. 왜냐면 아까 거기는 같이 쉬어하니까. 그리고 화초대네요. 화초대 있고 네. 이제 화초대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제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이 짐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는 저는 상상이 안 되니까. 짐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런 거였고. 그래서 저기가 더 난리거든요. 뭐가 있는데? 지금 갈 곳이에요? 네. 지금 어디 가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뭐가 또 난리 있는 거야? 응. 여기도 난리 있는데? 당장 서로 가봐요.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나.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말 그대로 저기 해결이 안 되는 짐들이 다 왔어요. 이제 머리 아플려고 그래. 네. 이거 진짜 너무 빚 좋은 게 살고 있어. 아니 거실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내가 진짜 오늘 일할 게 없겠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놀러 온 거 아니었어요. 예. 제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여기의 공간은 그냥 샤워하면 나와서 입을 수 있는 그냥 간단한 네, 옷, 그리고 속옷, 그리고 이제 뭐 화장하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온갖 짐들이 다 와서 이제 다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잣동사리 방, 네, 방이 돼버렸어요. 수납장이에요? 벤치가 네, 아니고? 벤치인데 수납할 수 있는. 아. 이런 것들을 자꾸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야, 여기도 지금 보니까 조금 조그만 수납함이 너무 많아. 네. 여기도 지금 다 수납함인데. 여기는 뭐예요? 이게 다 열어볼 줄 몰랐죠? 거기는 이제 액세서리 좀 아, 자잘자잘한 거 아직 정리 안 된 것들. 여기도 정리 안 된 것 같아. 두 판이 그렇고요. 아니 여기 와, 공과금까지 있어. 공과금 지로소가 왜 여기 있어요? 몰라요. 이거는 이거 저 언제 적 거야 이거? 몰라요, 몰라요.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라벨 들어 있고요. 아 라벨들이 있네. 네, 이거 이런 식으로 아. 천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수납장 있죠? 네. 이게 너무 많아. 많은데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아 일단 저 안에는 이제 이렇게 염색약이나 파마약 같은 게 좀 들어있어요. 봉사하던 거예요? 아니요, 이제 이건 주변 사람들 제가 이제 뿌염이라고. 아 진짜요? 아이고 여기 봐봐. 너무 이상한. 연애 씨야 너무 귀여워. 그래서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받고 나서는. 안 좋아해, 가요? 다 아, 여기로 네. 와요? 네.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재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어이구야, 수납함이 어마... 많은 집은 처음 와봐요. 아 그래요? 아니 저희가 이걸 한번 다 끄집어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 욕구로 나누면서 네. 여긴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뭐 같은데 이런 얘기 뭐 하지만 나 약간 좀 토할 것 같아요. 멀미 날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거? 그림 그리는 에? 용품들이에요. 아... 그 스케치북 들어있고 그런데 다, 아, 이따가 요즘 이따 끊을까요? 네, 네. 일단 나가서 나 지금 질렸어 지금 잠깐, 집에 잠깐 나가서 한숨 돌리자 우리 지금 저 그 커피 남은 거 있으면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럴 나 좀 조금 어지럽거든 많이 대용량으로 주시지 빈혈 날 것 같아 아, 머리 아파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함께 쓰는 공간이었다고요. 네. 근데 배우들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대본도 봐야 되고 좀 쉬고 맞아, 맞아. 심장 더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씨 공간은 뭔가 막 꼭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안 괜찮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은혜 씨의 공간입니다. 자, 가기 전에 후배님 눈 감으시고 네. 박대리의 사운드 리액션 가겠습니다. 어, 나 이 부분이 제일 떨려.
나 지금 약간 소름 돋기친데 약간 눈물을 울컥했지. 그러니까 빨리 보여줘. 눈 뜨십시오. 하나 둘 셋. 아 닭살돋아. 와 뭐예요? 너무 도다 어떡하지? 와 여기서 그림 그릴 수도 있겠다. 여기 원래 샤워 때 이게 있었잖아요. 그게 네, 약간 나가게 약간 아 그게 나간 거구나. 그게 높이가 맞아요. 높이도 맞고 이 길이도 맞죠. 이거는 그렇죠. 어디 있었어? 안방에 있던 거. 아. 여기 은혜 씨 액세서리. 액세서리 너무 예쁘게. 이거 부끄럽네요 뭔가. 아 근데 한눈에 진짜 다 보이게 해주셨구나. 네. 너무 예쁘다. 화장대는 오른쪽에 있던 거를 정면으로 배치한 거. 아니 진짜로 배우의 분장실 됐어요. 저기 서랍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예. 저 서랍이요? 네. 앉아서 한번 편하게 열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 여기 주인이니까. 그럼요. 우와. 아 너무 좋다. 먼지도 안 쌓이고 이렇게 네, 안에다 넣으면. 맞아. 메이크업 도구들은 그렇게 넣어놨고요. 아니 샵 같아 무슨. 사실 우리가 이런데 네. 립스틱하고 막 그런 걸 눕혀놓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런 건 세워서 립스틱은 따로 보관하는 게 네, 팁이에요. 네. 그 사람의 공간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물건을 만져보면 거야. 그 사람 알 수가 있어요. 거예요. 손재주도 많고 맞아요. 너무 잘하는 게 많더라고요. 진짜 솔직한 마음은 여기서 뭘 할까 물음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지? 예. 뭘 하면 좋을까? 아. 계속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싶고 대본도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책도 볼 수 있고 그냥 이 공간 안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한 느낌? 그래서 보고 싶다 방이에요. 나를 보고 싶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 눈에가 내 내면을 알고 싶고 네, 모든 게 다 보고 싶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한번 눈 떠볼까요, 은혜 씨? 하나, 둘, 셋. 와, 뭐야? 네. 나 상상도 못해. 예. 뭐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뭐가 없어졌지? TV장, 장, 네. 서랍장 같은 거. 근데 네. 다 없어졌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으세요? 네. 네. 벽 같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정감이 느껴져요. 아늑하고. 아늑하고 안정감이 느껴져서. 침실은 최소한의 가구만 있어야 돼요. 근데 들쑥날쑥 가구에다가 텔레비까지 다 모여서 막 밥까지, 네, 밥. 냄새까지. 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 이거예요. 옆방에서 누구 재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은혜 씨는 네. 또 가까운 사람 함께 자는 거 좋아하셔서 여기서 딱 이불 꺼내서 저기 봐 주게 여기 저 옆방에서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쵸? 해결이 안 돼서 이 압축팩 아니면은 맞아요. 그냥 통 같은 데 막 넣어놨었거든요. 맞아요. 압축팩에 들어가 있던 걸 다 꺼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제가 옆에 보고 싶다방을 보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했던 게 여기 이제 그림도 워낙 잘 그리고 좋아하고 하시니까 저 이젤 선물입니다. 신박한 장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금 눈물 나지? 아니 저희도 그때 저도 그때 그림을 보고 되게 생각이 많이 들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선배님이 그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마음은 많은데 딴 것들에 다 치여서 얘가 제일 맞아요. 그 원하는 마음이 제일 숨겨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든 그걸 좀 살려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재능이잖아. 사실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있으면 할 거냐. 네.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처음으로 그치 공간 있으면 하겠지? 그냥 되게 오래간만에 드는 예. 생각이었거든요. 예. 어, 나 안 울 거야. 근데 예. 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렇게 딱 앞에 아까 들어왔는데 울 것 같아서 그냥 안 봤거든요. 하나, 둘, 셋. 와 뭐야? 이게 뭐야? 나 상상도 못해. 사실은 이런 공간을 저기다 마련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네. 스케치북이나 이런 걸 다 놔두셨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들어오니까 이렇게 딱 보여서 네 영감이 원래 잘 때 잘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딱 하시라고 저게 좀 가운데로 2% 이상해. 아니 그리고 그때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그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하고 싶었던 네, 거 근데 어렸을 때도 좋아한다기보다 네. 너무 그 갈망이 그러니까. 컸던 것 같아요. 예. 나도 그림 배우고 싶은데 그림 배우고 싶은데 이런 말을 어렸을 때도 이제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연예계 데뷔를 했고 그 갈망이 큰 그 일이 계속 이것 때문에 뒤로 가고 이것 때문에 뒤로 가고 이것 때문에 뒤로 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어떻게든 앞으로 빼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